자, 로봇 공장 미션 12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일수록 많이 어려워질라나요?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엔트리봇이 부품까지 얻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반복하기, 뛰어넘기, 회전, 압. 이 명령어들을 다 써야 될것 같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리 뛰어넘으려고 했죠? 자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단 회전을 해야 되죠? 먼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회전을 한 사람이 여기 앞을 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고 이쪽을 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회전해야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뛰어넘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앞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뛰어넘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앞이에요. 아, 여기 라임이 생기네요. 오, 띠, 웬, 앞. 자, 그래서 오른쪽 회전하기, 오른쪽 회전하기, 그 다음에 뛰어넘기, 그 다음에 왼쪽으로 회전하기, 그 다음에 앞으로 한칸 이동하기를 몇번 합니까? 묶어봐야겠죠? 오띠 왼앞, 오띠 왼앞, 오띠 왼앞. 아, 반복하기 명령어 블록을 세번 정도 한다고 하고 얘를 그대로 안에다 끼워 넣으면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기. 오른쪽 회전, 뛰어넘기. 왼쪽 앞으로. 두 번. 자, 이렇게 세 번. 미션 성공입니까? 네, 성공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덕분에 내 몸이 다 커져졌어. 다음에 또 나랑 놀자. 자, 내가 받은 인증서에 적힌 이름은 각자 자신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교토쌤. 인증서 받기를 누르면요. 축하합니다. 인증서가 나와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가 캡처라고 치면 돼요. 캡이라고 치면 캡처까지 한번 적어볼까요? 캡처. 캡처가 안 나오네요. 여기 캡처 도구가 있죠? 캡처 도구를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들기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요거를 그대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캡처 저장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하셨어요. 인증서. 뭐 예를 들어 엔트리 미션. 여기서 뭐 로봇 공장 미션을 깼죠. 그래서 인증서. 누구 인증서? 교토쌤 인증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선생님 저번에 알려준 카페 주소에 들어와서 여기 선생님 카페 주소 있죠? 여기에다가 선생님 저 했어요 라고 해서 글쓰기 누르시고 제목 적고 사진에서 인증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올리시면 친구들에게 한번 자랑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사진에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 이렇게 해서 인증서.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읽냐면, 뭐, 예를 들어, 누구 초, 몇 학년, 누구, 땡땡땡이에요 라고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